오래전에 전주에 있는 한 기독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 남자가 의사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 남자의 손에는요, 신문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 신문을 의사 선생님에게 자꾸 이렇게 건네면서 이거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정의 이 남자에게 손사래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뭐 이러한 옥신각신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정말 낡아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예배당에서 열댓 명의 동료 성도님들하고 서로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고 독려하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그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회자 없으니까 그나마 믿음 제일 좋은 이 집사님을 마치 담임 목사님처럼 주변의 동료들이 우리 좀 이끌어주세요. 교회 좀 이렇게 좀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이분에게는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가건물인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여기 땜빵 저기 땜빵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동료 그 성도님들을 격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서 모래를 퍼와가지고 벽돌도 찍어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돈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예배당을 세웁시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벽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댓 명이 자기들의 정말 땀과 또 노동으로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초라하지만 아담한 그러한 예배당 가슴이 막 이렇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완공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에요. 폭풍우가 확 지나가면서 그만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진 것을 보는 이 집사님의 마음 역시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요, 이 집사님에게는 이상한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벽을 향해서 돌아 누워가지고는 하염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겁니다. 야,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이렇게 참 초라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 이것도 다 무너졌구나. 눈물이 계속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계속 위로해도요,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분이 참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며칠이 지난 후에요, 이 집사님께서 어렵사리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애꾸눈이 된다면 당신 나와 그래도 살 거야? 아이 아내분이 황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때 이 남편이 그 지방신문에 난 광고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구를 구합니다. 실명위기의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안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누나를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미쳤냐고 당신 도대체 광신도 된 거냐고 아내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멀쩡한 자기 남편이 눈 빼가지고 그거 팔아서 교회 짓겠다는데 뜯어 말리고 이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어쨌든 이 육신은 죽으면 썩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저해하지 않겠어. 나는 내눈 빼서라도 예배당을 꼭 짓고 싶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하여튼 그냥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된다, 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 못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몇 주가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아내분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회유를 해도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 아내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 남편의 충정을 이제는 도저히 이거 꺾을 수 없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병원에 달려와가지고 내 눈 이거 적출해 주세요. 그리고 신문광고를 의사분에게 보여주니까 의사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못합니다.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그 병원에 원장님께서 그 도시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걸 전해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확인해 들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황당하긴 하지만 이분의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이 신앙 이거는 정말 금보다 더하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그 병원에 있는 그 신우회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직원 의사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러이러이러이러 하니까 내가 낼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 좀 건축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이 집사님께 그걸 드렸습니다. 눈알 빼가지고 팔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고 그 모아진 헌금으로 결국에는 건축을 하고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몸이 10할이라면 눈이 9할이다. 그렇죠. 아무리 사지백채 멀쩡해도요 여러분 눈이 이게 멀었다. 야, 이거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중한 이 내 눈을 빼서라도 내가 교회를 내가 짓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걸까요? 어디에서?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교회를 그냥 도외시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수님 사랑은 백날 말로 해도 사실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믿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요 23%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서 23%, 즉 4명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 있더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코로나19 이전의 통계입니다. 3년에 이르는 코로나19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훨씬 많이 양산이 됐을 겁니다. 필립 와그너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쓴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예수님 사랑한대요? 근데 교회는 싫어한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섯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교회는 증오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린 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못난 모습 보이고 못된 짓도 합니다. 그런 우리,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상대방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자꾸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내가 요구하고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가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싫어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팩트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동료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원한테 우리가 불쾌하다고 해서 은행 안 가나요? 우리가 편의점 직원이 딱딱거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점 안 갑니까? 다 갑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내 마음을 긁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포기해버린다,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고 증오한다,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교회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마저도 불신자들은 이러한 교회를 사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마저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그 목소리를 보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요, 교회가 완벽해지는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을 보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동행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재밌어요. 호밥. 사도행전 보면요,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말을 합니다. 광야 교회다. 이 광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처남, 우리 이제부터 광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처남,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의 눈과 귀가 돼달라. 우리보다 광야를 훨씬 잘 알잖아.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은 초행길입니다. 430년 만에 다시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가 또 어떠한 지형지물이 자기들 앞에 턱 나타나게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인 이드로와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야말로 광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달라. 물론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습니다만 그것은요 넓은 그러한 관점에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장막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손금 보듯이 잘 이해하는 호밥이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호밥이 노라고 대답을 하죠. 왜? 너무 많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부족사회, 시족사회가 아닙니까? 자기의 친족들과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보장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와 동행한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고 이건 큰 헌신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가라 하는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나 호밥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살아갈 때 이 교회의 공동체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깨 동무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간다. 여기에는요, 믿음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실요, 이 신앙생활이 마냥 장미꽃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 아니잖아요. 어려움 있고 참 힘든 일 있고 갈등 있고 괴롭고 어려운 그냥 얼마든지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굴뚝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밥처럼 노우 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시계추처럼 주일에 달랑 한 번만 그냥 왔다 갔다 그것도 골프 치러 가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그냥 이제 여행 풀렸다 해서 일본 간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거기도 우리 교회는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후쿠시마는 딴 데고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어떤 봉사나 헌신에는 손도 못 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23% 4명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 교인,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비교적 옛날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분들이 여러분 꽤나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목회를 하던 어느 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북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기 얼마 전부터요 낌새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산당원들이 빨간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그 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감시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뭔가 박해가 다가오는구나. 이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언제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는 처형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박해가 밀려온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월남을 했습니다.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교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하게 장로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내일이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 장로님, 내가 목사인데 교회를 놔두고 내가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장로님 가세요.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눈물 흘리듯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해서 이미 이남으로 피난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명도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저 이남으로 피난 간 실향민들, 그 수많은 예수 때문에 피난 간 길 잃은 양과 같은 성도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를 지킬 테니 목사님은 내려가셔서 실향민 크리스찬들을 목회를 해주세요. 길 잃은 양무리를 목자로 돌봐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억지로 등 떼밀어가지고 월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은 얼마 후에 진짜 순교를 당했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실향민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가지고 대신 순교를 해주신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목회의 나날들이 순교적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의 주역들이었던 분들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런 훌륭한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저는 사실 빈말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저분은 나의 바카스야, 저분은 나의 정말, 아, 막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참 진이 쫙 빠졌다가도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존경과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했으면 어떨까요? 축복합니다. 호밥이 동행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차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와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빈 약속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서 당신에게도 우리가 그대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호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게 믿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출신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발성과 자원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뼛속까지 굳어있는 4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이라고 올라가는데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약속의 땅에는요, 지나간 수백 년 세월 동안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거기에 상비군 제도까지 딱 갖춰 놓은 아주 그냥 중무장한 가나안 일곱 족속이 터줏대감으로 다 원주민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죽인다 이러면서. 그러니 두려운 곳이요, 자칫하면 전멸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호밥이 또 생각해봐도 그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 자기를 길라잡이로, 자기들의 가이드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사실 선뜻 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동행을 할 때 이 호밥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 한숨 짓는 일, 답답한 일, 대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마야 뭐야, 이런 일들이 잔뜩 일어나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기쁘고 행복한 일만 턱턱턱턱, 기도의 응답만 착착착착 내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많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있죠, 충돌 있죠, 상처받죠. 그래도 목사라도 제대로 알아주고 격려해 주면은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이 목사도 둔해가지고 제대로 알아주지도 못하고 위로와 격려도 제대로 못해주니, 아,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뼈를 갈아 넣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가 참 십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딱 세 분이, 아,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잘 아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동행할 때 축복이 진짜로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요, 어떤 축복이냐면 영적인 거목이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인 거목. 제가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사무실 이렇게 창문 앞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야산이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촤악 제 고 사무실 앞에 아주 아름드리 밤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밤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와 함께 이 밤나무가 옷을 갈아입고 그 밤이 떨어져서 도토리가 그것을 물고 가,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리를 다람쥐가 물고 가고 벌따구 이렇게 막 몇십 개를 물고 가고 그런 것도 재밌게 관찰도 하면서 아주 그냥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 거대한 밤나무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제가 처음에는 씨였고 땅에 톡 떨어졌고 발아를 했고 거기에서 조그맣게 자랐고 죽을뚱살뚱했는데 이것이 커가면서 비바람과 태풍과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버티면서 그곳에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아름드리 밤나무가 됐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여름에는요, 다음날 가보니까요 거기 가지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툭툭 꺾여가지고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밤나무는 아 여기 이상해 하면서 이사 안 가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밤새 그 나무에 쌓였는데 여전히 거기에 그렇게 덜덜 떨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 밤나무가.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밤나무는 그때에도 점점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거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교회 옮기는 것을요 너무 쉽게 결정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케이스들이 그냥 막 변덕스러운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옮겨버리고, 싸웠다고 해서 다 옮겨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나를 자꾸 째려봤다 그래가지고 또 옮겨버리고. 여러분, 학원 하나 결정할 때도요, 맘카페에서 온갖 가용 정보 다 얻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직접 수업 참관해가지고 학원 결정하잖아요. 직장 옮길 때는 얼마나 정말 여러분 고심하면서 직장을 옮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직장이나 학원이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상에서 영원으로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것이 그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그냥 홀딱 옮겨버리는 그런 이유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철단추를 잘못 깬 것처럼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사랑할 교회를 택하십시오. 사랑할 교회를 택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와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세워나가고 내가 영원한 상급을 쌓아나가고 주의 나라 확장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동행과 헌신의 마음,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토양에서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풍과 칠 때도 있고 태풍이 우리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순간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버티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우리는요 영적 거목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교회와 동행하는 자꾸 옮겨 심는 나무는요 잔챙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호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과 동행을 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을 하고 튕겨서 집에 갔을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참조를 하면 분명합니다. 호밥은 나중에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예를 들어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하고 함께 촌락을 이루면서 인근 지역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아하, 호밥은 모세의 도전 앞에서, 요청 앞에서 결국 믿음에 반응을 했구나.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두려움과 갈등과 번민도 있었지만 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섞여 살면서 고초를 겪었고 정복 전쟁의 피 흘림 속에 그도 함께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영적 거목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동행하며 교회의 심기운 나무가 될 때에 때로 비바람이 칩니다.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가지가 부러집니다. 휘청거립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인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교회와 동행할 때 얻는 축복은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 자,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함께 살던 호밥, 그런데 훗날 우리가요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모세의 장인이라고 했어요, 호밥을. 이 장인은요, 히브리어는 장인 또는 처남이에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좀 아리송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자손들이 지금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근 지역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사시대에 호밥의 자손 중에 이 헤벨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유명한 여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드보라가 있잖아요. 이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이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 군대장관인 시스라와 일대 독립을 이루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을 싸웁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던 시스라를 완전히 격파를 해버립니다. 격파를. 이 시스라가 드보라, 바락, 이 두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홀로 도망을 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전쟁의 마침표를요, 드보라가 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의 부관인 바락이 점을 찍지도 못합니다. 누가 점을 찍는가?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밥의 자손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홀로 도망을 치고 있던 시스라를 처단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솔의 전쟁을 끝맺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 엄청난 거룩한 영향력을 호밥의 후손이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밥은요,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동행함으로써 호밥은 당대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자신의 후대에까지도 물려주는,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가나안 교인의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 안나가 교인의 불행이 뭔가요?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이걸 놓쳐버립니다.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앞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똘똘해 보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겪을 일도 없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 에너지를 거기에, 그냥 삶의 에너지도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안 뽑히니 얼마나 간편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물을 놓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신앙이 부모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모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눈물도 짓고 고난도 겪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 거목이 되어가는가? 이걸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봉사와 헌신을 하고 교인들과 어떻게 갈등도 해소를 해나가고 그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원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바일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 같지 않은 그러한 흐리멍텅해진 모습으로 이게 반복될 때 그걸 바라보는 자녀가 이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상이 제대로 이미지가 세워지지를 않는. 나중에 보면요, 자녀의 신앙이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이 부모의 고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헛똑똑인 것이죠. 제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간증인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 비해서. 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빨리 최대 올랐을 때 이거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 빠고 좀 멀리 이렇게 좀 그보다 저렴한 데 이사 가면 노후가 그냥 평안하게 될 수 있잖아요. 노후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하고 해당 교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해당 교구 목사님이 참 용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즉 중직자는 이 교회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사를 할 때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는 오케이. 그러나 떠나가셔가지고 멀리 가서 그 돈 때문에 예배 제대로 잘 못 나오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를 점점 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냥 거기 사시죠. 아, 이 목사님이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남 속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괜찮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 그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포기했어요. 그 아파트 지금도 계속 사십니다. 노후 자금 이거를 제대로 못 챙긴 거죠. 마음이 힘들겠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하여튼 자기의 그 맡은 그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편단심이에요. 늘 변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몇 년 지난 올해입니다. 그것도 지금 2월입니다. 이 2월에 그 아드님 가정과 따님 가정이 모두 다 그 아파트 그 분양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청약을 했는데 다 분양을 딱 당첨이 돼가지고 한 분은 위례 신도시로 또 한 가정은 청량리로 그렇게 아파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다 2월 달에, 올해 2월 달. 그것도 두 자녀가 모두 다 로얄층에. 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거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다고는 얘기했잖아요. 왜? 여러분이 혹여나 물질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 맞출까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아파트에 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길게. 자꾸 현미경적으로 좁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적으로 길게 멀리. 하나님이 내 당대에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자녀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최선을
최상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왜 교회와 동행했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은요, 단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만드셨습니다. 복의 통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호밥이 그 후손이 모두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호밥은 처음에 함께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요청을 받았을 때 노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믿음과 헌신으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동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기필코 영적 거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축복을 물려주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